네,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3월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겹 악재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16% 밀리면서 266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1920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1185억 원, 기관이 800억 원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름 골고루 팔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로 압도적인 매도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거의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서비스 업종이 1.83%로 가장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2차 전지주들 대체적으로 급락하면서 화학업종 1.75% 빠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약품 업종과 음식료품, 철강금속 업종까지도 1%를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그중에서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살펴보시면 오늘은 의료정밀 업종만이 0.98%, 1%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은행 업종 0.01%로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수창고 업종과 비금속 광물 그리고 금융업종은 오늘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러시아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소식에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까지도 하락했는데요. 이러한 악영향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살펴보시면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67,400원까지 밀린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0.8%대 하락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도 0.45% 밀리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보합권을 보이기는 하지만 11만 1000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하면서 보합권을 조금은 유지해주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2분기 이후 수요 가시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3월 CPI 발표를 앞두고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고 또 상하이 봉쇄에 따른 공급망 이슈 등 이런 겹 악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3% 넘게 밀리면서 41만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삼성 SDI와 LG화학까지도 오늘 약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삼성 SDI가 2.39% 밀리면서 57만 2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1.57% 하락세 나타내면서 50만 1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미국에서의 긴축 우려감이 다시 한번 반영되면서 이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도 파란불입니다. 네이버 살펴보시면 오늘 2.4% 넘게 밀리고 있고요. 30만 5천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카카오도 2% 넘게 밀리면서 9만 3천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호재 소식으로 빨간불을 간간이 켜냈는데 오늘은 또 악재가 좀 겹쳤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엔진오일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견조하다는 점이 특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이틀 연속으로 현대차와 기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아 현재 살펴보시면 0.52% 밀리는 상황이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만 악재가 나타나면서 1% 넘게 밀리면서 17만 7천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빨간불 켜내면서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0.11% 오른 4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KB금융 역시 0.17%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59,7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들이 오늘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연탄 공급 차질 우려에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판가 인상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정부도 이번에 시멘트 수급 우려가 제기되자 유연탄 수급 상황, 그리고 레미콘 생산 및 출하량 모니터링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성신양회가 4.85% 오르면서 14,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성신양회 우선주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24% 넘게 오르는 가운데 2만 900원의 주가 형성하고 있고요. 아세아시멘트와 삼표시멘트까지도 1%와 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약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53% 빠지면서 90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13억 원 저가 매도세 나타내는 가운데 기관이 812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980억 원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기관과 외국인은 2차 전지주와 개인주를 중심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또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차 전지주들 살펴보실 텐데요. 미국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4% 넘게 급락했고요. 또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국내 소재주에도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한국 배터리 관련주들이 우수수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3% 넘게 하락하면서 44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첨보 역시 오늘 힘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0.71% 하락하면서 30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LNF만 홀로 지금 0.31% 초폭으로 상승하면서 22만 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주들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 살펴보시면 펄어비스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97,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관련 호재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중국 판호 발급 재개에 게임주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뭐 카카오 게임즈나 위메이드는 힘을 내지 못하는데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자 9%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도 6.74% 하락하면서 67,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런 호재 소식을 전해왔지만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을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LX세미콘 살펴보겠습니다. LX세미콘 오늘 주가 흐름 견조한 모습인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14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에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들이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홀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들이 좀 있는 관련주들을 좀 묶어봤는데요. 인수 및 공급 계약 등의 개별 호재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T사이언티픽 살펴보시면 15% 넘게 급등하면서 4,29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코인 거래소 한빛코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또 세아 메카닉스가 있는데요. 12% 넘게 급등하면서 7,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논의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지니틱스 9%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구글이 지난해 인수했던 피트니스 스마트워치 업체인 핏빛이 개발한 이 알고리즘이 미국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지니틱스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데요. 이 지니틱스는 이 핏빛의 최신 모델의 에어러블 IC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미코바이오메드 3.57% 오르고 있는데요. 신속항원 진단키트 수출용 허가 획득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